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최연소 안무자로 나서며 이목을 끌었던 춤꾼 이경화 씨. 수많은 국제 행사에서 우리 춤을 알려온 대표 한국 무용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사고가 찾아오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나눔에 관한 춤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흥겨운 장단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북소리. 민첩하고 화려한 춤사위까지 더해져 흥과 멋의 극치를 이룹니다. 어렸을 때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춤추기 시작한 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래서 모든 게 춤과 연관해서 해나가는 무용가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무용수이기도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과 제27호 승무이수자이면서 한국무용을 전수하는 시대의 춤꾼. 이경화 씨는 약 70년째 춤길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양손에 채를 쥐고 북을 치는 진도북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어려서부터 춤에 재능을 보인 이경화 씨는 우리나라 전통춤이 가진 멋과 아름다움에 반해 한국무용에 뛰어들었습니다. 발레도 했고 현대무용도 했고 한국무용 했지만 저의 적성에는 한국무용이 가장 잘 맞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들이 우리랑 견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국제 행사에서 개폐막식 안무를 맡아 우리 춤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최연소 안무자로 나서 등불의 안녕 안무를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9년도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혈전이 생긴 게 제 뇌를 막아가지고 박사 논문을 며칠 앞두고 나서 그 프로포절 하는 게 그때 여기 혈전이 뇌를 막아가지고 제가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됐었죠.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은 한순간에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데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한 재활 끝에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장애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치유무용의 선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나머지 주어진 삶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경화 씨가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어온 제자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장애 학생들에게 저희 이경화 선생님 사사하신 진도북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무대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과 뭐 장애 예술 단체들이 무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반복 학습을 많이 해요. 오늘 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십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한두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이 같이 맞춰서 그거를 해냈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경화 씨는 학생들이 가진 장애가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이 뛰는 동작을 자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리 하나 있잖아. 한번 뛰어보자. 한 다리로.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점프까지 했어요. 가능성을 보고 계속 용기를 주고 하니까 뛰더라고요.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등 해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파도카노사 무용단이 세워져 고국의 땅 한국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우리 문화를 즐기시면서 그걸 하나의 향수를 달래는 걸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춤을 배우기 원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날아가서. 현재 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통문화 확산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이경화 씨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진정한 나눔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봉사? 그 길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그녀에게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장애예술단이 국립, 시립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춤이 있기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선후배가 있기에, 이경화 씨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들이 있기에 이경화 씨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역동적으로 몰아치다가도 부드럽게 풀어내는 춤사위는 이경화 씨의 삶 그 자체입니다. 춤은 내 삶이자 내 그 어떠한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춤을 추면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네. 나눔을 실천하는 시대의 춤꾼. 이경화의 세계는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